아, 근데 역광이다. 여기가 약간. 자, 우리 충삼즈. 충삼즈도 지금 화보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알로 한번 해줘, 알로. 알로하! 괜찮아. 어메이징합니다. 판타스틱.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 단어. Yes. 어, 한국 사람이세요? 아직 수백 장만. 예. 한국 사람이에요? 호리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죠? 아니 영어가 안 돼가지고 동계 갔다 왔는데 한국말 하시길래.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선은 눈을 좀 가려줘야 됩니다. 일단 이런 멋을 좀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뭔가 굉장히 이곳이 하와이 아니겠습니까? 하와이에서는 약간 튀는 셔츠를 제가 입어주고요.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주시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이렇게 딱 코를 그냥 빠주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약간 몸이 좀 불편해야 돼요. 괜찮았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화보를 잘 찍는 방법의 뉴스타 신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멤버들은 부지런하게 쇼핑센터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많은 피트니스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곳처럼 잘 돼 있는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자.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오, 비싼 편인데? 아이스 너무 맛있다. I'm fine, thank you. 와, 나 이거 파인애플에 같이 먹는 게 와. 와, 어때? 이거 어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혹시. 신맛과 단맛의 조합은 두 차슈 두 차슈슈? 예 차슈 라우드 두 피스 예? 아오 and it's include one piece 예? 아 오케이 오케이 so 이 여기에 너에게 멘마 아 멘마? 멘마 원 멘마? 예예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차슈에 원 멘마? 와 맛있겠다 와 멘마가 진짜 크다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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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맛있네. 이거 다 벌써 뛰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셨듯이 정말 멋있는 공연 잘 부탁드리고, 혹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최대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기 이상 안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양 끝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는 가운데는 공격이 있으니까 자꾸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 좀 배려. 이제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 여기 나는 거야. 아이고. 하우스 라이트 잠깐만 내려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뒤에 그 유명한 호수도 너무 괜찮다. 뭐가 맛있어? 스팸 계란찜. 맛있다. 여기 어차피 다 올라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차. 이건 좀 차요. 아 그런 거 아닐까요? 편의점 같은 곳에 이렇게 냉장고가 그냥 자체 만들어 놓고 바깥에 놔두지. 그렇죠. 얘는 랩인데 얘는 노래 전에 엄청 먹는데 요즘에 그냥 아, 그래요? 순서가 그냥 지금 순서가 바로 다음 순서라서 먹으면 또 부대낄까 봐 딴 거야 이거. 아, 끝나고 빨리 먹을 거예요. 제가 약간 그 본인 루틴에 대한 답이 나올 뻔했지만 그렇죠. 순서가 답이라서 나 그런 거 만들지 못해. 미안합니다. 맛있어? 나 화일 잡아 죽어요. 나 챙겼어. 그냥 제일 나아. 챙겼어. 오늘 공연이 마지막이 되지 않길. 아, 너무 좋다. 이 좋은 극장에서 함께 하게 돼서. 화이팅 화이팅. 네. 오케이. 좋은 공연 만듭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았어. 우리 불타는 트롬의 탑세븐 미국 투어를 이제 드디어 끝마치게 됐습니다. 뭔가 우리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15일, 16일 금방 맞아요. 뭐 갈 거라고 뭐 생각했어요 그걸?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못 나는 했어. 솔직히 되게 길게 생각했거든. 맞아요. 나는 사실 약간 다시 군입 때를 한 줄 알았어. 언제 한국까지? 맞아. 근데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벌써, 이제 벌써 그치네요. 뭐 다 어떠셨는지 우리 수현이 먼저. 사실 실감이 오늘 공연 끝나고 다 왔어요. 아 내가 미국에 와서 진짜 공연을 했구나라는 게 딱 왔었고 뭐 혼자 온 것보다 같이 일곱 명이서 와서 이렇게 미국 투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진짜 많이 에너지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어요. 충분히 다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에 와서 공연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그런지 사실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미국 땅에 왔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현님 저는 우선 저희 탑세븐 7명이 정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좋은 공연 그렇지 그렇지 정말 잊지 못할 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그거 하나가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저는 무엇보다 일단 미국으로 콘서트를 왔다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형들하고 좀 제대로 된 여행을 온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콘서트를 가도 길어야 2일, 3일 정도 같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그만큼 또 형들하고 손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을 형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는 그게 솔직히 가장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를 놀러가는 날에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살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정말 추억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눈도 즐겁고 또 입도 즐거우신 분도 있었겠지만 맞으면 살짝 조금 아직까지는 심부름인 것 같아요. 정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았는데 정말 오늘 마지막 하와이 공연으로 우리 7명이 정말 성공리에 그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좋아요.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아니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든 일이나 추억은 그 순간이 좀 지났을 때 더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여기 이 미국의 일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생 동안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이 이번 투어에서 생겨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국 투어 세크라멘토 찾아와신 분들, 시애틀에 찾아와신 분들, 또 LA,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까지 또 한국에서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아직 부족하잖아요. 계속 성장할 테니 그 우리의 행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꼭 우리 미국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네. 날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타는 트롯맨 탑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